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1명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건데요.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이어진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내일부터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미라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271명입니다. 엿새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진단 검사 수가 평일보다 감소하는 주말 효과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55명은 국내 발생 환자이고 나머지 16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109명, 경기는 74명, 인천은 2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206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총 4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 11명, 전북 9명, 충남 8명 등입니다. 특히 국방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강원 철원과 화천 육군부대에서 33명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내일 강원 지역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0시부터 이제 수도권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는데 달라지는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숙박 할인 쿠폰 지원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단됩니다.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방문 판매 홍보관과 노래 연습장,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 시설 역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과 험핑포차 등의 유흥시설 5종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데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됩니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의 인원만 받도록 하고 교회 예배 등은 좌석수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 금지됩니다. 호남권에서는 광양과 여수, 광주 등이 이미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순천은 20일부터 2단계를 이미 적용 중입니다. 1.5단계 조치에선 음식점과 같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인원이 제한되고 클럽에서는 춤추기, 노래방에서는 음식 섭취 등이 금지됩니다. 방문 판매 홍보관 역시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